근데 이 사람을 넣으니까 근데 밉상이다. 막 천만대가 밉다라고 나오지. 하는 짓거리가 밉나? 관제가 걸려있는데. 뭐예요? 이상으로 관제운이 있어. 자, 시비수 시끄럽다. 입으로 쫓고 먹는다. 잘 나간다고? 근데 관제가 들어오는데? 자, 수갑을 차도 관제지만 정자서나 법원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관제예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서련아 별상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절에 맞게, 날짜에 맞게 이제 신년 운세 타임을 왔는데 자, 첫 번째 물어볼 사람,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 예. 남자분이시고요. 네. 이 씨입니다. 이. 이 씨. 네. 81년 7월 9일생. 뭐야. 조상 귀신 흐름 많이 타는 사람이다, 이 사람. 천사에 갇힌다는 소리가 난다. 자, 이 사람, 방송인이냐, 연예인이야? 연예인은 아닌데, 일단 TV랑 유튜브랑 이런 데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발로 뛰어서 먹고 살아야 돼. 쉽게 말하면 앉아서 못 먹고 살아. 발로 뛰어야 돼. 네네. 어? 도서나무로 막 뛰어다니는 게 뭐야, 막. 이 사람. 자, 근데 이 사람을 넣으니까 근데 밉상이다. 막. 천만대가 밉다라고 나오지. 하는 짓거리가 밉나? 안,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유년 시절, 어릴 시절에는 좀 불쌍고 안쓰럽다.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뭔가를 이루려는데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데, 조상의 덕을 많이 봤다고도 간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 치료 굴레 타고 났기 때문에 한 번씩 조상의 흐름 많이 타. 그러다 보니, 이 사람, 42, 43, 44. 이 사람, 자, 사람 어디에서 구설, 관제, 집에서도 보면, 이 사람 하는 행동 보면, 지밖에 몰라.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아직도 강해요. 관제가 걸려있는데. 뭐예요? 일상으로 관제운이 있어. 자, 시비수 시끄럽다. 입으로 쫓고 먹는다. 이슈가 될 만한 뭔가 시끄러움이 있으라 했거든, 이 사람. 잘못하면 가져온 재산도 지금 날라가고 금전으로 지금 뭔가 탕진하라는 운이야, 이 사람. 잘 나가는데, 이 사람. 잘 나간다고? 네. 근데 관제가 들어오는데? 자, 수갑을 차도 관제지만 정자서나 법원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관제예요. 이 사람으로 입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해야 되고, 사람 많이 모으는 데 가가지고, 지가, 내가 낸 데라고 입으로 쫓고 먹으면은 폐가 망신해. 이 사람. 오히려 정말 조심해야 돼. 쉽게 말하면, 머리가 아파. 정말 굵게져. 구설이 나고 시끄럽고 관제가 나라 그랬는데, 잘 나간다고 조용하다고? 뭐 앞으로 얘기니까 나는 모르겠다. 올해 이 사람 신수를 봐달랬기 때문에, 네네. 올해 새해 음수를 봐달랬기 때문에, 이 시대 중 이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집안이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어? 성공했다고 했고, 정말 편안한 노력이 필요했던 사람이다. 이랬다고. 만천하의 이름을 알리다 했고, 만사방으로 이름이 유명하게 알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 이 모든 집 쌓아놨던 공덕이 다 사르륵 사르륵 다 무너지는 흥국이다 그래. 정말 이 사람 오래 조심해야 돼. 돌다리도 두들겨 건네야 돼. 입 잘못 열었다가는 여러 사람 폐가 망신해, 이 사람. 조심해야 돼. 누군데 그래? 잘 나간다며? 네. 근데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해서 어떡하냐? 정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댓글로 욕을 많이 먹어야 돼? 그럼요. 누군데? 알려드릴까요? 썸네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응? 썸네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